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짠! 자, 꼬막입니다. 5kg고요. 살았습니다. 이렇게 건드리면 입을 이렇게 딱 담읍니다. 그리고 살았고요. 살았지요. 움직이죠. 자, 이게 5kg에 19,800원인데요. 뭐 알도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동네 마트에 파는 알이랑 같고요. 배송비 없이 19,800원 줬거든요. 싸죠? 5kg면은. 저 동네에서 키로에 8,000원씩 사서 몇 번 사먹다가요. 인터넷으로 그냥 구입했습니다. 다 삶아서요. 먹어보겠습니다. 싱싱하잖아요. 일단 이거는 다 삶아야 됩니다. 어차피 삶을 거니까 한 번에 다 삶아서요. 소주를 반병 정도? 한 컵 이상 보시면 돼요. 숙회처럼요. 살짝 한 반쯤 익혀서 먹으면 여기에 짭짜리하니 육즙도 괜찮고 맛있거든요. 그렇게 드시려면 입을 벌리지 않고 삶아야 되거든요. 입을 벌리면은 육즙이 빠져나가고 또 간도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꼬막을 맛있게 그냥 삶아서 까주시려면 이렇게 저어줘야 됩니다. 완전히 끓기 전에 불을 끄는 겁니다. 꼬막을요 100% 삶는 게 아니고 80% 정도만 데쳐서 그냥 까먹습니다. 그러면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은 헤어나질 못합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저어줬는데요. 익었나 안 익었나 보시려면은 이렇게 잡고요. 제끼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요. 이게 덜 익은 상태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살짝 익은 상태. 이렇게 먹어보면 됩니다. 간이요. 짭꼬막에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지금 된 것 같아요. 이제 불을 끄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먹을 때 됐나 싶으면 이걸 다 익히면 안 돼요. 칠기로 따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맛있습니다. 지금. 간도 짭짤해서 양념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먹을 거는 건져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찬할 거는 더 끓일게요. 까먹을 거는 이렇게 건져내면 근데 이거 씻어서 먹는 거 아니고 이대로 먹는 겁니다. 뻘이 나오면 그냥 버리면 되고요. 골라서 드시면 될 거예요. 그릇에 담아놓고 까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마저 끓여서요. 완전히 익혀줄게요. 반찬으로 쓰겠습니다. 반찬은 아무래도 덜 익은 것보다는 익혀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오래 보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반찬을 먹으려고 속을 완전히 100% 익혔고요. 가서 씻어서요. 물기 빼서 이제 양념도 끼얹어 먹고 또 비빔밥도 하고 손으로 했죠. 이렇게 잘 까지는 거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짭짤해요. 간이. 아무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요. 이렇게 먹습니다. 살짝 익혔기 때문에 연하고 맛있습니다. 이러다가 밥상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다 먹을 것 같아요. 꼬막을 진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즐깁니다. 이렇게 꼬막을요 한꺼번에 많이 싸게 많이 사야 이걸 해 먹을 수 있지. 비싸게 사면 솔직히 이렇게 못 해 먹거든요. 우리 아이 반찬 해주기 바빠서. 이렇게 까다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거는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까놓겠습니다. 알맹이만 따로 모아서 이거는 냉동 보관도 하고요. 요거는 한 번만, 딱 한 번만 헹궈줄 겁니다. 왜냐면, 뻘이나 저게 깨진 거, 작은 조각 같은 거, 이런 거 있거든요. 요런 거만 한 번만 헹궈주고요. 요것도 딱 한 번만 헹궈서 오겠습니다. 이걸 한번 헹구면은요, 밑에 조개 부서진 것들, 이런 게 물 밑에 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물은 좀 시커멓게 놔도 자꾸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헹구면 안 되고요. 냉동실렀다가요, 해동시켜서 무침이나 볶음, 이렇게 한 번씩 먹을 만큼만 담아서, 냉동실렀다가요 무침이나 볶음, 뭐 전 다 됩니다. 이렇게 된장찌개에 한번 딱 먹을 만큼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 넣으면 되거든요. 딱 한번 넣을 만큼만 기왕이면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러면 진공 포장되거든요. 압축을 해서 넣어놓으면 바로 꺼내서요 얼은 상태로 그냥 된장에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꼬막은 이런 식으로 손질해서 냉동해서 판매되는 것도 있거든요. 사서 바로 해동시켜서 바로 양념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이런 거는 냉동실에 너무 오래 놔두면은 냉동실 자체에서도 이게 마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오래 놔두지 말고요. 한 달 안에 다 드셔야 됩니다. 요거는 냉동실렀다가 요거 먼저 먹고 요거는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꼬막 비빔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막 비빔밥 하실 때는 꼬막 양념장 있죠? 그걸로 하셔도 되거든요. 부추 있으시거나 아니면 쪽파 있으시면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부추 있으시면 대파와 양파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양념장 만드실 때요 자칫 양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남거든요. 이런 게 이게 남으면 냉장고 안에서 별로예요. 이게 이 초록색 들어가는 양념장은요 냉장고 안에 한 이틀만 지나도 별로거든요. 그거는 색깔도 좋아지고 자, 조금만 사실은 여기에 별로 맵지는 않는 청량입니다. 겨울이라 그런가 좀 맛이 좀 안 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넣겠습니다. 매운 거 안 좋아하시면 매운 고추는 빼셔도 돼요. 이렇게 꼬막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작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굵으면 꼬막을 다 가리거든요. 비빔밥에 넣을 거를 썰어 먹겠습니다. 비빔밥 1인분에 부추 한 8가닥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작게 썰어 놓고요. 여기도 양파 진짜 조금만요. 양파 요거는 뭐 한 20g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고춧가루를 고춧가루를요 두 스푼 넣겠습니다. 이 비빔밥은 아무래도 좀 빨간 게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자, 여기에 여기 진간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덜 짜거든요. 진간장 넣고요. 한 3스푼 넣습니다. 근데 액젓은 많이 넣으면 짜니까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3:1로 넣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약간 한 반스푼 넣고요. 올리고당입니다. 2스푼 넣겠습니다. 여기 물을 좀 섞을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짜거든요. 마지막에는 참기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한 스푼 넣을게요. 여기 스푼이 좀 작은 거거든요. 비빔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빨갛게 만들었습니다. 통깨 한 스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소한 이제 꼬막을 한번 무쳐볼게요. 일반 국대접에 한 대접 정도 되고요. 넣어줍니다. 자, 조금만 이걸 넣고 비비면은 꼬막 무침이 되거든요. 이게 참기름 들어갔으니까 고소하고 맛있는 꼬막 무침 됩니다. 야채 같은 거 더 넣고 싶으면 뭐 양배추, 새싹 같은 거, 양배추 같은 거 뭐 더 넣으시면 돼요. 뭐 깻잎도 넣으셔도 되고요. 있으신 거 넣으시면 됩니다. 밥에다가요 꼬막을 조금 올려서 이렇게 하면 꼬막 비빔밥 되거든요. 근데 요거 이 꼬막은 지금 안 짜게 무쳐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꼬막 5kg 그냥 삶아서 이제 까는 것만 일이지 사실 먹는 거는 일 아닙니다. 이렇게 부추나 이렇게 실파 같은 거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양념을 조금 더 얹으셔야 돼요. 이걸로만 다 못 비비거든요. 밥에도 양념을 이렇게 좀 넣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자, 참기름 넣고 나면 항상 여기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병에 지저분하게 참기름이 묻어나거든요. 꼬막 무침. 양념장 하나로 세 가지 요리. 꼬막 삶는 것까지 다 됐습니다. 요것까지. 이렇게 꼬막 5kg를 사서 이렇게 손질해 놓으시면은요. 푸짐한 꼬막 5kg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죠? 아유, 죄송해요. 저 혼자 먹어서. 꼬막 좋아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면 완전 저도 꼬막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와. 이거 숟가락으로 밥 먹어야 돼. 짜잔. 아이고. 아, 맛있겠죠? 맛이 그냥 지겨요. 아, 둘이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 요단강 건너가도 모릅니다. 죄송해요.